자, 이번 시간은 117페이지의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거든요. 대리의 개념 및 특징이 나와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대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특징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만나 그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효과는 자신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특징은 그 대리인이 한 그 법률의 효과는 행위를 한 을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 거죠. 여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좀 곱씹어 봐야 돼요. 자, 타인을 위하여 우리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의사를 표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대리인이란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의사결정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대리인이 되려면 타인을 위하여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줘야 되고요. 따라서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지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러한 타인을 위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죠. 친권자, 후견인. 그 다음에 네가 내 대신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줄래? 이러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 사람 우리가 이미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리인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대리인은 누군 거죠? 친권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시면서 판례나 문제나 또는 교과서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대신 땅을 사주는 사람을 집어넣지 마시고요. 친권자를 좀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의외로 이해가 잘 돼요. 대리인의 가장 대표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권자인 거예요. 이런 얘기죠. 미성년자인 딸이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년아 살찐다 먹지 마라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 거죠. 엄마 나 게임해도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너 한 시간만 게임하고 너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대리는 숙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숙제를 할지 아니면 게임을 할지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 거죠. 자, 우리는 대리가 끝날 때까지 꼭 잊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리의 삼면관계란 말이 나오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부터 등장인물이 이제 세 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묘형에다 해서 삼면관계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리의 본질 해가지고 1번 대리의 본질이거나 학설이 나오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왜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했는데 그 효과가 엉뚱한 갑에게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겉보기에는 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를 본인 행위설이라고 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니면 겉보기에는 을이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함께 하는 것이니까 갑에게 효과 기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를 우리가 공동행위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제가 뭘 하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 이걸 우리가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효과는 을이 아니라 가볍게 기속이 되느냐? 그거야 민법이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리인 행위설이고요.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을 취해요.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대리인이 결정하고 의사 표시도 대리인이 하고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이 나옵니다. 1번 대표가 나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대표인 갑이라는 이사가 병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 효과는 법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대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표에 그대로 준용이 돼요. 그럼 뭐가 다르냐?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본인과 대리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근데 대표는 법인의 구성분자인 거죠. 자,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고, 법인도 행위 능력이 있고, 법인도 의사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도 그 행위를 할수 있는 손과 발과 같은 머리가 같은 역할을 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 대표인 거죠. 따라서 대표가 한 행위가 법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는 이유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과 이 대표는 뭐죠? 한 몸인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한해서 대리가 허용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대표가 한 행위는 법인 자신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표가 한 것이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법행위든 모두 법인에게 효과 기속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표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불법행위에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자입니다. 자, 사자는 뭐냐면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어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을이 단순히 병에게 전달해주거나 또는 표시를 해줬다면 이 사람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자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을 사자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의사 결정의 주체가 다른 거죠.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대리.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본인. 또 대리에서는 누가 법률행위를 한 겁니까? 대리인. 사자에서는 누가 법률행위를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대리는 타인의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얘기는 단순히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인 거죠? 사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막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자, 대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좀 추게 해볼까요?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다만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 필요하다. 다만 민법 117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서 사자는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아요. 의사 능력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법률 행위도 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비하는 것이니까 사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다시 돌아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대리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요. 원칙적으로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사자는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행위나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자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사자를 통해서는 할 수는 있는 거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재 문제 풀어볼까요? 119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있습니다. 풀어보죠. 대리와 사자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물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왜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사자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왜요? 사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본인인가?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제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리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행위라는 사람도 대리니까 본인에게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사자에서는 법률행위도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다 누구의 본인이니까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한 거죠.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의사를 잘못 전달한 경우에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예를 들어서 갑의 의사는 계집을 팔겠다라고 했더니 을이 가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의사표시가 뭐가 돼? 불일치되는 거죠. 근데 계속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라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죠.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누구예요? 대리인이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 필요하고요. 사자는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능력 필요가 없는 거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자가 허용이 되지만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간접대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분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포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직접 팔기가 어려우니까 을이라는 상인을 찾아가 가지고 포도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한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포도를 갖다 주겠죠. 포도를 인도해 줘요. 그리고 을은 포도를 이제 자기 가게에다가 놓고 팝니다. 물론 지 것처럼 해서 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거죠. 자,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포도를 상점에 놓고 파는데 병이라는 손님이 나타나서 포도 1kg만 주세요 해서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둔 포도를 병에게 인도를 해주게 되고요. 갑은 그 매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이 돈이 자기 돈인 건 아니에요. 을은 갑에게 요 대금을 전달해주고 그 돈에서 뭐만 띄게 되냐면 수수료만 띄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돈을 받더라도 지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일반적 대리는 안 그렇죠, 여러분들. 자,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사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병과 만나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그 매매 대금은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고요. 이전 등기도 방이 갑에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해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감 잡히시죠? 자, 이게 과거에 아주 오래됐으면 10년 넘기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바꿔서요. 타인의 계산을 자신의 계산으로 바꿔서요.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간접대리입니다. 119페이지죠. 간접대리는 행위자가 누굽니까? 을입니다.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죠. 다시 말하면 포도를 팔 때는 지 것처럼 해서 파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받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라 갑의 돈이니까 타인의 계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효과 일단 모두 행위자에 기속화했다가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누가요? 을이 다 했다가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이다. 본인에게 대금을 넘겨주고 수수료만 띄는 관계이고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라고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하는 점에서 간접대리와 구별되고 예컨대 위탁 매매인이 간접대리 대표적인 내용인 거죠. 자, 간접점유는요, 우리가 점유권 할 때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법에서 볼 겁니다. 두 가지는 나중에 보자는 얘기죠. 자, 3번입니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죠. 또 나왔죠?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주의하실 것은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것. 법률행위 중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혼인, 약혼,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행위죠. 왜냐하면 혼인할지 약혼할지 이혼할지 관한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대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2번 준법률행위죠. 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나 간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되고요. 대리의 종류,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면 법정 대리,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임의적인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면 임의 대리고요. 우측에 능동 대리, 수동 대리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 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 대리예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제가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 결정을 안 해.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게 수동 대리잖아요. 그러면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리인이 수동 대리 비율은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예요. 다만 부수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뭐가 주된 거예요? 능동대리가. 수동대리는 부수인 겁니다. 이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대리죠. 근데 제2절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의 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자, 우리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효과 기속되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고요. 이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이 법정 대리권이고 친권자고 후견인이 있죠. 근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요. 2번 임의 대리권. 자, 임의 대리권은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의적인 본인의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임의 대리라고 해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우리가 권한을 주는 행위, 수권행위죠. 그러면 갑이 뭘 원하냐면 땅 사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수권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있고요. 따라서 수권행위는 법률행위인 거예요. 자, 이 수권행위 성질에 대해서 계약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을로부터 뭘 받지 않아도요?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을은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인 거죠. 자, 대리권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사장이고 우리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준다.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거다.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됐을 때 수권의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인데 영향을 안 준다는 견해가 무효성설이고요.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유인성설인데 우리 판례는 무효성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됐더라도 숙권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숙권행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그 여전히 뭐가 나와 있는 거죠? 판례가 나와요. 자, 갑과 을이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 빚을 부담하게 된 거죠. 을이 도박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도박빚을 가져가라. 가벨에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를 한 거죠.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 즉 무효니까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무효인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숙권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숙권행위는 여전히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므로 을은 적법한 뭐죠? 대리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 매매 행위는 적법한 대리인의 행위므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숙권행위는 여전히 뭐예요? 유효한 것이므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어떻게 보시면 숙권행위 상대방 대리인이 될 자에게 해야 되겠죠? 방식,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4번 숙권행위 철회할 수 있겠죠. 물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시킨 일을 하기 전에는 숙권행위를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대리권에 관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을 접근하게 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한 이 대리 부분은 대리권의 베이스로서 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